칸 마크스가 보기는 착취하면은 비착취 계급에서 불만이 나오고 계급 의식이 나오고 계급 투쟁까지 나온다 그러는데 절대 안 나옵니다. 계급 의식이 나오기 전에 자기 계급 안에서 경쟁이 생깁니다. 계급 안에서 경쟁이지 계급과 계급 사이의 경쟁은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혁명, 마크스적인 칼 마크스 혁명은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민주주의 중요하죠. 미국 민주주의를 제대로 잘 이해해야지 미국의 정책을 이해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반응을 옳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도 할 수 있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그런 입장에 있고 또 조선도 마침 미국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알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과학적이랄까 가치관을 버리고 제가 생각하는 미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일어났으며 어떤 경로를 거쳐서 누구에 의해서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으며 지금 상황이 어떠며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말씀을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라. 민주주의면 말할 것도 없이 정치 이념이지요. 정치 이념이 제대로 된 이념이랄까 포괄적으로 역할을 하는 이념으로서는 모든 어느 이념보다 시기적으로 앞서서 나온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정치 이념을 볼 때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철학적인 체계로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면 뭐 자유다, 평등이다, 무슨 인권이다 뭐 이렇게 하는 철학적인 가치관을 중심으로 정치 이념을 보는 방법이 있고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정치 이념은 항상 제가 결론 짓기는 정치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고 앞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정치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도구가 곧 정치 이념입니다. 그러면은 정치 이념이 필요할 시기가 언제냐? 지금 서구에서 물론 민주주의가 나왔는데 이것이 나올 때 어떤 사회적인, 정치적인, 문화적인 상황에서 나왔느냐? 무엇이 생산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가 진통을 겪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갈팡질팡하는 그런 사회 역사적인 시점에 있을 때 우리가 새로운 이념이 창조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민주주의가 유럽에서 나왔는데 그 당시는 이제 중세 그 교황권에 의해서 혹은 종교의 권위에 의해서 지배를 받던 중세의 소위 암흑세대가 끝났을 때입니다. 끝나는 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끝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각 분야에서 운동이랄까 어떤 발전들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나온 것은 종교개혁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신교 구교에 대해서 말하자면 항의를 해서 신교가 나왔는데 신교는 뭐 교파를 이런 걸 저런 걸 따지더라도 신교의 핵심은 개인의 창의성입니다. 개인과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고 직접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신교고 가톨릭은 그 중간에 교회 차원에서 하나의 권위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교황청이나 이런 데서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다 버리고 개인이 직접 절대자와
관계를 맺는다 하는 데 신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신조가 개인주의를 숭상하게 됩니다. 개인의 창의성과 개인의 자유의지의 절대성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제 종교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하루나 이틀 만에 일어났다가 끝이는 게 아니고 종교혁명이라는 게 계속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투쟁도 되고 있고. 그러나 그게 이제 일어날 때는 중세의 군이, 중세전에는 어떤 군이, 옛날에는 또 군위가 있었죠. 모든 군위는 인류 역사에서 초창기에는 인간의 불평등에 그 기반을 두었습니다. 플라토의 철인왕이라 하는 그런 개념은 철인은 지식이 더 많은 사람이고 지혜롭고 등망리도 있고 그러니까 지도층에서 활동을 해야 되고 또 철인이 아닌 지식이 아닌 사람은 지배를 받는 것이 자기들한테도 더 좋다. 이것이 플라토의 소위 필로소퍼 킹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결국 인간이라는 건 불평등하다. 어떤 사람들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 사회를 그렇게 보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 지자의 능력, 지적인 내지 판단력이나 이런 능력에 기반을 두는 것이 권력의 정통성을 찾는 것이 옛날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인간이 평등하다는 생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그게 종교 개혁에도 있겠지만은 문예부흥 이런 데서 예술이나 문학이나 철학이나 사회학이나 정치학이나 제가 하는 여기에 모든 부분에서 전부 다 개인주의적인 개인의 이성을 감성이 아니고 이성을 숭상하는 그런 풍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중세는 옛날에는 지도자한테 감성적으로 그냥 무조건 충성을 하고 지지를 하고 그 군위를 앙양해 왔는데 이제는 인간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기도 해서 감성이 하는 게 아니고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것을 다 그랬어요. 또 그때 굉장히 중요하게 나온 게 뭡니까? 경제 이론인데 아담 스미스가 나왔어요. 그때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우리가 잘 알지만은 자본주의의 원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어가지고 케인스가 나왔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또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다. Invisible Hand라는 것은 각자가 개인의 이익을 추구를 하면은 공동체 전체의 선이 형성된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부분과 부분을 그 좋은 자기들의 권익을 추구하는 것이 합해지면은 공동체 전체의 권위가 또 이익이 달성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담 스미스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각각 자기 이익을 추구를 하면 흩어지지 않고 어떻게 그게 공동선을 위해서 모아지느냐 하는 것은 자기도 설명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이지 않은 손이 있다. 그 인비지블 핸드 이론입니다. 그게 아담 스미스고. 그런데 아담 스미스보다 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영국에 존 로크가 있었어요. 존 로크가 그 16세기 사람인데 주로 이제 그 사람이 가져온 거는 사회 계약설입니다. 치자가 정치를 하는 것은 머리가 더 좋고 권위가 더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치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에 의해서
사회 계약에 의해서 지자가 된다. 비지자가 지자 사이에는 계약 관계가 형성돼 가지고 그 계약을 이수하는 것이 계약에 순응하는 것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계약이 그 계약을 하는 데는 개인적인 것을 합해만 공동 말은 제너럴 윌이라고 그랬는데 그 공동선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플러스 알파가 있다 이거예요. 개인 이익을 다 보태 가지고는 사회 공동선이라는 게 나올 수 없다. 거기는 알파가 붙어 있다. 이렇게 한 것이 결국은 존 락크에서 잔자크 루소로 이래 서구 사상사에서 넘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잔자크 루소의 제너럴 윌이라는 개념, 일반 의지가 그런 개념이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서 이성이 중요한 거, 그래서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상체계가 이념이 돼서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그 줄거리를 타고 나타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전에는 그 정치 이론이 없어요. 힘 있는 사람이 다스리고 또 하나님이 섭리를 해설 잘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종교 지도자가 다스리고 그거는 정치 이념으로 그 지도사를 정당화 합리화시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되니까 여러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옳다, 자기 생각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민주주의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 심지어서는 민주주의라고 하기는, 유형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무정부주의 이런 것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민주주의가 뭐를 제일 주장하면서 나왔느냐 하면은 독재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게 군주이든 교황이든 독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독재에서부터 해방돼야 된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때 민주주의라는 것은 유럽 전체 민주주의에 통하는 건데 정부가 적은 약한 정부면은 행사를 적게 하면 할수록 좋은 정부다 이거예요. 그게 끝까지 밀고 나가면은 무정부가 제일 좋다는 얘기지요. 그렇게까지는 또 민주주의 이론가들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민주주의 이론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이 사회 계약론입니다. 존 로크가 집대성 시킨 계약론입니다. 그게 이제 미국으로 또 넘어왔지요. 영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넘어왔지요.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주의는 적은 정부면 적은 정부수록 좋다. 이게 전혀 아닙니다. 영국이나 구라파이스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정부가 확장되는 걸 다 경계를 하고 그랬죠.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미국은 안 그랬습니다. 그냥 미국은 국민에 의해서 권위를 이양받았으면은 얼마든지 큰 권한으로서 행사해도 괜찮다. 정부 권한의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국민들의 소위 피치자들의 동의에 의해서 또 그 사람들이 그 자유의지에 의해서 통치되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은 저는 리버럴 디모크라시라 안 그러고 파티시피토리 디모크라시 참여민주주의라고 참여민주주의를 제가 처음 영어로 얘기하다가 한국말 번역하니까 그 누가 또 우리나라 참여민주주의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도 노 대통령인가? 그렇지요. 누가 계시다 그렇더만. 그래 제가 참여민주주의는 participatory democracy 이 얘기입니다. 그래
그게 이제 미국의 디모크라시가 됐는데, 파티시페이토리는 누가 파티시페이트하는 거? 보통 사람이 파티시페이트 하지 않아. 그래, 정부에 파티시페이트 한다는 것은 선택권을 가진다는 겁니다. 선택을 정강 가운데서 또 정치가들 가운데서 가치관의 정책의 이런 다양성에서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미국 민주주의만큼 잘하려고 하면 어렵고 심지어서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리만큼 어렵습니다. 보통 선거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서 국가를 위해서나 자기를 위해서나 비교해서 제일 좋은 걸 선택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비교해가지고 선택하는 그건 또 어디에서 나오냐. 그 중요한 미국 민주주의의 원천은 어디냐. 시장 경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시장. 과거에는 농경사회는 시장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공업사회로 이렇게 공업물자가 나오고 하니까 농산물과는 달리 자기가 다 먹고 그럴 수는 없거든. 재놓고 먹을 수가 없고 그거는 다량으로 생산해서 시장에서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없으면은 발전 안 됩니다. 물론 그게 자본주의라고 하지요. 그래서 시장 경제가 생기면은 시장에 가는 사람들이 물건을 파는 사람, 물건을 사는 사람, 그럼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 만나는 곳이 시장인데 그런 만나는 곳을 중심으로 사람 사는 도업을 만듭니다. 그게 도시의 시작입니다. 도시가 서구에서 시작될 때는 시장을 중심으로 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가면은 뭐 합니까? 비교해서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 선거하고 꼭 같습니다. 비교할 때 저걸 사면은 내한테 좋다 나쁘다 이걸 다 비교해 가지고 그러니까 비교를 당하는 내가 살려고 하는 물건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가 없이는 참여 민주주의가 안 됩니다. 정보는 교육만 가지고 또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 풍조, 언론, 사회 정체적인 가정 이런 데서 정체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미국이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왔지요. 참여 민주주의를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표를 갈라먹어가지고 표 가지고 그 권력을 차지하니까 권력이라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 강한 권력이었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또 유래가 됐냐면 그 한국의 정치학자들은 그 관계를 잘 연결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마키아벨리가 미국 민주주의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민주주의 찬양가는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독재자들이 마키아벨리 일 프린스라는 그런 책 같은 거 마키아벨리가 다 했거든. 그런데 마키아벨리한테 이제 영감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미국 민주주의지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선거를 통해서 선택을 받아야 되죠. 그러려고 하니까 자기를 잘 팔아먹어야죠.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를 가지고 또 광고도 하고 물건 파는 거는 꼭 같습니다. 광고를 하고 또 물건이 좋다는 거. 자기 물건이 좋다고 시장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좋습니다. 시장이 없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시장에 가서 저도 한 번씩 그로스리나 심지어는 그로스리까지도 백화점에 가서 얼마나 즐기는지 모릅니다. 왜냐면 요걸 살까 요걸 먹을까 즐거운 겁니다. 그게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이 그래서 민주주의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 민주주의는 그간 잘 됐는데
그 다음에 시장과는 달리 자기 것을 혹은 자기를 좋게 선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남을 까니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이렇게 됐어요. 정치적인 선택 자유는 경제적인 거는 광고만 자기 것을 광고만 하면 되는데 정치의 선택은 상대방을 까내르는 겁니다. 그 미국이 얼마나 상대방을 까내르는 캠페인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다 거짓말을 가지고 해요. 거짓말을 가지고 해요. 그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떨어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짓말 가죠. 그 하도 큰 거짓말을 써요. 빅 라이라 그러잖아. 빅 라이를 해가면서 상대방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정보가 지금 신빙성 있는 정보가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게 미국이 경험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결점이나 위기 중에 하나가 정보의 결핍입니다. 바람직한 정보의 결핍입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정보뿐만 아니고 이제 여기에는 비교를 해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쟁을 시키는 것이 건전한 자본주의 아닙니까? 경쟁이 안 되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 두 군데 다 중요합니다. 경쟁 안 되는 게 하나는 모노폴리 독점하는 거예요. 큰 기업들 보십시오. 독점 다 하지. 그 닮아가 대한민국도 보니까 저도 또 텔레비전 살 때마다 삼성을 하는데 보니까 요새는 삼성이 거진 LG하고 독점을 해요. 그만큼 이 독점을 못 맞는 것이 미국 민주주의의 병폐입니다. 정치적으로 독점이라는 것은 정당이 두 개뿐이에요. 정당 두 개뿐이가지고 요새는 공화당, 민주당 그건 선택도 없습니다. 선택할 것도 없어요. 그만큼 나빠요. 다 나빠요. 둘 다 나쁜데 둘 다 나쁜 걸 보태면 하나 좋은 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까니르고 또 까니르면은 자기가 올라가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당 전쟁인데 이걸 우리가 또 여기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신문 보니까 미국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병폐가 면인민 양당 제도입니다. 양당 제도이기 때문에 이 당 아니면 저 당이 이겨요. 그 붙여야 되거든. 그러면은 제3당이 없으면은 거기에는 그 사람들이 다양성 있는 것을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당도 여러 정당이 있어야 되고 정책도 여러 정책이 있어야지 좋은 민주주의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불란스 민주주의가 영국이나 미국 그보다 훨씬 앞섰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 그 왜 그러면 여기는 양당밖에 없느냐. 야, 제도를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 그걸 또 말하자면 매니플레이트 뭐라 그래요. 그걸 악용을 해가지고, 꼬리꼬리 자기한테 유리하게 한다고. 그게 뭐냐면은, 그거 들어보셨어요? 제리맨더링. 아시죠? 제리맨더링. 지금 한참 하고 있어요. 지방정부 의원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 의원, 국회의원도 상원의원 다 마찬가지고, 상원의원은 조금 다르지만, 제리맨더링. 선거구 하나에 한 사람을 뽑는 걸, 단일 선거구라 그러지 않습니까? 싱글 멤버 디스트릭트. 그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 하나만 뽑으니까, 이제 요걸 선거구역을 요렇게 자기 정당에 유리한 인구가 분포되어 있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그림을 보니까 이 지도를 보니까 선거 지도를 보니까 이거는 긴 벌레 같다고 그런 벌레가 있어요. 그게 제리맨더링이라고 하는 벌레인데 제리맨더링 그거 하고 앉았다고 그러면은
다수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소수라도 선거구역을 저렇게 저렇게 갈라놓으면 자기한테 유리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미국의 제리맨더링인데 그거 누가 봐도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걸 못 고쳐요. 왜 못 고쳤냐? 자기가 그 늑에 당선된 사람들한테 우리가 고치라고 그러니까 누가 자기 발에다가 총을 놓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미국의 민주주의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두 당뿐인 것을 여러 당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두 당 아니라도 국회의원도 당선될 수도 있고 또 국가의 중요한 의결을 하는데 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일본도 다수당입니다. 그렇죠? 불란서도 다수당입니다. 그런데 영국과 미국은 양당 분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양당급 받아와 놓으니까 좀 문제가 자꾸 나 부패도 나오고 여러 문제가 나오는 거. 이걸 교정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이걸 조교수로 있을 때 글도 써서 발표해도 누가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 어떻게 하면 이거 권치주냐면은 한 사람 뽑는 당을 뭐라 그래요? 싱글 디스트릭트네요. 단일 후보, 단일 한 사람 뽑는 그 선거 제도를 뭐라 그럽니까? 우리말로. 소선거구제. 소선거구제. 맞습니다.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를 하면은 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중선거구제로 하면은. 왜냐하면 선거구 하나에 3명, 5명 이렇게 뽑거든. 지금 불란스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큰 당 이 당 저 당 아니고 제 3당이라도 낄 자리가 있어요. 그렇지 한 군데서 5명 뽑으면은 그 중에 3당, 4당, 5당까지 들어가가지고 낄 자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소수 정당이 낄 자리는 선거 제도만 바꾸면 되는데 제도는 사람 머릿속에 바꾸면 되는데 안 바꿔요. 자기 이해가 걸려 있으니까. 그 미국이 그것도 문제지요. 지금 엘렉토럴 칼리지라고 선거 대학 그러거나 그 대통령 뽑는 그것도 근본적으로 비민주주의입니다. 그런 걸 다 민주주의 더 좋은 민주주의로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는 이해관계 때문에 안 고쳐요. 그걸 누가 자꾸 닮느냐. 대한민국이 그대로 닮아요. 그래서 민주주의에 맞도록 하지 않고 자기 당의 이해에 맞도록 지금 하거든. 상대방 혹비난하고 하는 게 대한민국 보니까 미국하고 꼭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그게 우리가 생각할 거는 존 로크 같은 사람으로서 대표되는 사회계약, 정치계약의 개념이 미국으로 건너왔다. 그리고 다수결이라는 게 또 건너왔어요. 다수의 짐은 승복해야지. 미국에 오니까 제가 제일 마음에 들고 참 감탄한 게 승복 문화가 있어요. 정치 문화 중에 승복 문화가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잘못되면 컨세션 하는 거예요. 자기가 졌으면 개표가 다 되기 전에 컨세션 하는 모습을 제가 수십 년 미국에서 봤습니다. 이번에 와서는 또 끌려가지고 지금 선거되고 나서 1년이 넘었나. 그런데도, 그리고 1년이 넘어도 승복을 안 해요. 도널드 트럼프가 자기가 대통령 될 수 있다. 다 되고 싶지. 그런데 된 거 아니네요. 그런데 그 됐다고 거짓말을 자꾸 해내거든. 그런 거 보면은 그게 이제 도널드 트럼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 후진국의 하나의 후진 민주주의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승복 안 합니다. 끝까지 물고 떨어지는 거예요. 선거 끝나고 나도.
우리도 옛날에 많이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자유당 때 야당들 하는 거 보면은 절대 승복 안 합니다. 선거 있어도. 그 미국이 지금 그렇게 닮아가고 오히려 대한민국 그 여당 그 이재명 씨 당선되고 나서 그 다른 사람이 금방 축하해주고 승복하대요. 아주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그 그런 점에서 보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보다 미국이 미국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더 앞섰어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 민주주의보다 앞선 데가 있다 이런 얘기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눈을 벌떡 뜰 거예요. 그걸 승복하는 거 얘기해 보세요. 아무튼 미국 민주주의가 영국 가서 일로 건너오면서 많이 변했어요. 영국 가서 또 영국이 뭐 했습니까? 그때 한참 확장돼가지고 식민국과 세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되어버렸으면 영국이 그만큼 이제 물리적으로 군사적으로 세계에 확장되는 그걸 보고 또 식민지를 만들어 놓으면은 자기 나라의 영토가 확장된 거거든. 거기서 세금도 받아들이고 자기 땅처럼 사용하는 게 대영제국의 그 식민지 아닙니까? 그것도 또 빼앗어요. 그것도 빼고 아주 좋구나. 그래서 미국에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왔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일컬어 청교도라 그러죠. 청교도. 청교도들이 미국에 대량 왔습니다. 그거는 1300 몇 년부터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주로 많이 오기는 1600년, 1700년 이렇게 돼 1630년에 굉장히 그 30년대에 많이 왔습니다. 청교도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지만 가톨릭을 비방합니다. 가톨릭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 교회, 세계적인 교회 체제, 일사불란한 그런 질서 체제, 의식 체제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이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들은 대부분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보스턴 그런 뉴잉글랜드 그게 지금 정착해 있지 않습니까? 그 영국의 나쁜 거는 그대로 다 가져왔어요. 다 가져와서 그 사람들이 그 저도 기독교인입니다만은 죄송합니다만은 기독교가 인종차별을 하는데 앞장섰어요. 역사적으로 봐서 기독교가 영국이 인도에 들어갈 때 인도 사람 취급했습니까? 그 인도에 들어갔죠. 인종차별 앞장세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인종차별과 기독교와. 그 기독교는 불행하게도 인종차별의 딱지가 붙은 종교입니다. 이 국가가 쓰려고 하니까 유럽도 그랬지만 종교적인 기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청교도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하버드 대학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하버드 대학교가 163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1630년부터 한 35년까지 이 청교도들이 대량으로 건너왔습니다. 건너왔죠. 건너와서 보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나이가 자꾸 늙어가고 하니까 자기 후대 정신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를 양성을 못하겠거든. 그래서 급이야 만든 것이 오늘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그게 신학교로 작은 학교로 만들었어요. 1636년에. 그런데 미국에 청교들이 와보니까
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것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땅은 얼마든지 있는데 땅이 자기 게 아니잖아요. 어? 그 여기 먼저 온 사람들이 한 100년, 200년 이래 먼저 온 사람들이 몽고나 이런 데서 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알라스카를 통해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메리칸 인디언스 또 우리는 원주민들이라고 그러지만은 그 사람들도 미국에 온 지 1300몇 년 이때 오기 많이 오기 시작했지 그전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와보니까 땅이 없지. 그 다음에 농부가 없어요. 누가 농사 짓겠어요? 그때 영국은 한창 산업화되고 있는데 산업화되는데 제일 핵심적인 산업이 텍스타일. 목화는 기계화가 안 됩니다. 손 가지고 따야 돼요. 그만큼 노동이 필요하거든. 노동자가 없잖아. 그래서 이 두 가지 노동자가 없는 거, 땅이 없는 거 이걸 두 개 해결하려고 그냥 강하게 나가는 것이 염치도 없고 이런 도덕적인 기본도 없고 이렇게 한 것이 그럼 노예를 데려와가지고 농부로 만들고 땅은 총을 가지고 다 점령해가지고 다 빼앗았고 그 이 두 개를 저는 다른 데서 얘기를 여기저기 했습니다만 미국이 범한 원죄의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원죄가 미국을 잡고 있습니다. 원죄는 문자 그대로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을 넓히려고 하는 것이 군사주의입니다. 무력 가지고 총 가지고 했으니까 군사주의입니다. 그리고 노동부를 노동자를 데려와 가지고 팔기도 하고 사람 취급 안 한 거 있죠. 그건 인종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인종주의와 군사주의가 오늘날까지 미국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면은 이 미국을 볼 때 아 미국은 인종주의 나라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이나 조선의 인종, 일본의 인종, 인도의 인종, 미국 사람들이 인종주의, 백인 우선주의의 입장에서 보면은 열등한 인종이지요. 우리가 그러한 그 원죄에서 오는 의식 구조를 미국은 탈피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사주의죠. 군사주의 무기를 가지고 다 미국이 무기 가지고 외교하지 않는 외교는 없습니다. 전부 무기 가지고 하죠. 그래서 하다가 이제 여기저기 걸리죠. 지금 한 군데 걸려 있는 것이 북한 아닙니까? 무기 가지고 눌러도 안 눌려 들어가거든. 그래서 여기서 뭐 폭발을 하든가 어떤 결론 앞으로 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절대 비핵화는 불가능하고 하지도 않을 거고 되지도 않냐합니다. 미국도 조선의 비핵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태가 제일 좋습니다. 미국의 국리를 위해서. 미국의 국리라는 것은 미국의 재래석으로 말하면 경제적인 덕이다. 이것보다도 미국의 말하자면 그늘 사회, 그늘 정부, 딥스테이트에서 봐야 됩니다. 딥스테이트의 핵심적인 게 두어 개,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군산복합체입니다.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미국 경제를 살리고 미국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군산복합체는 다른 거하고 달라서 숫자들이 전부 다 비밀입니다. 미국의 무기를 어느 정도 누구한테 파느냐 하는 거 즉 전부 다 비밀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돈 군산복합체의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데 세금식으로 나오니까 누가 얼마 냈다는 거 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산 복합체의 경제는 자본주의 건전한 경쟁 경제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군산 복합체는 경쟁이 없습니다. 그 비행기 만드는 보잉이나 이런 데서 얼마다 그러면 그걸로서 끝나는 거지 흥정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본주의가 이미 끝났습니다. 군산 복합체의 경제에서 자본주의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지금 미국의 상황은 글로벌라이제이션, 지구화되는 거예요. 그 미국의 미국의 산업혁명이 미국이 들어선 1700년 중반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그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산업혁명이 그 전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그렇게 일어나니까 이제 중상계급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산업혁명은 시장 경제를 만들거든. 시장 경제를 만들면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장 경제를 움직이려고 하면은 여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미국 와서 제가 참 듣기 싫도록 듣는 것이 consumption, consumer, 경제를 원활하게 만드는 거는 소비를 하면은 된다. 전부 그거예요. 내 생각에는 소비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환경만 나빠지고 소비만 하면은 다 살아난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케인즈안, 케인즈 그 경제 이론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자본주의의 케인즈안 이코노믹 시오리, 자본 이론에 모순이 있는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하고 또 더 나은 경제 이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민족한테 주어진 그 도전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 그게 이제 있어야죠.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지, 소비자가 있어야 돼요. 소비자는 소비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을 좀 제법 버려야 돼요. 중상계급이 돈을 못 버리면 시장경제가 살 수가 없고 시장경제가 살 수 없으면 자본주들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컨슘하는 사람들, 생산하는 사람들 그가 서로 공존하는 거죠. 그냥 착취만 당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착취만 당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또 재미있는 현상은 착취를 당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요. 착취를 당해도 불만이 안 나옵니다. 그 칼 마크스가 보기는 착취하면은 비착취 계급에서 불만이 나오고 계급의식이 나오고 계급투쟁까지 나온다 그러는데 절대 안 나옵니다. 계급의식이 나오기 전에 자기 계급 안에서 경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자본주들한테 반기를 드는 그런 건 이론의 끝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그 중상계급 사람들은 자기들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좀 윤택한 생활을 하려고 경쟁합니다. 계급 안에서 경쟁이지 계급과 계급 사이의 경쟁은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혁명, 마크스적인 칼 마크스 혁명은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제가 생각할 때 미국도 오래 살고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환경을 말하자면 그
돈 많이 더 버리고 이런 걸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또 일을, 이건 좋은 현상인데 자기가 하는 일이 계속하게 되면 쉽지 않아요. 자기가 익숙해졌으니까. 그리고 쉬운 생활을 하려고 하지. 뭐 돈 좀 더 준다고 어려운 걸,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로 봐도 자본주의가 제대로 성장 못하는 것이 지금 미국입니다. 그러면 사회주의로 미국이 나갈 수 있느냐? 사회민주주의랄까? 그렇게 나갈 수 있느냐?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덴마크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이게 사회민주주의 아닙니까? 여기는 사회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다 사회적이고 다 왼쪽이고 다 나쁘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다 사회민주주의는 다 벨기에입니다. 벨깅이라는 말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창조한 게 아닙니다. 미국이 Red Scare, 붉은 데 대한 공포를 느낀 그 말이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고 나갔냐면 마카서, 그 상원의원, 공산주의 때려잡는 상원의원, 그때 그 사람한테 갖는 것처럼 미국에서 지금도 사회주의라면은 치를 뜹니다. 그런데 정부가 인민들을 위해서 뭘 하겠다, 직접 하겠다, 그리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같은 사람들이 의견이 나오면은 전부 다 미국의 주류 세력에서는 저건 벨갱이다, 저건 레드, 그래서 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또 미국의 현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요새 부상하는 것은 반중국 공산주의, 반러시아 공산주의. 공산주의를 반대해서 나오는데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를 반대해서 싸우는 그때는 몇십 년 전에 지나갔습니다. 냉전 이전에 냉전과 더불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지금 있는 지금 처지는 어떻게 해야지 미국이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계급과 계급 사이의 문제점, 이런 것을 해결하느냐?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 해결책을 얘기하는 학자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그대로 살려야 된다. 자본주의가 그렇게 박 교수 얘기하는 것처럼 망하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본주의라는 건 앞길이 막연하다. 이렇게 또 비관적으로 보는 이 두 그룹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두 그룹에서 저는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는 고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중세가 종말되고 나서 지침을 못 잡던 혼돈 상태, 그게 종교혁명도 일어나고 경제적인 이론도 나오고 정치적인 이론도 나오고 그런 불모적인 상황, 이게 중세가 끝나고 나서 그때 강하게 근대 왕권을 다시 우리가 복귀를 하고 강하게 해야 된다고 나온 사람들이 마키아벨리나 타마스 합스나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대신에 또 그 반대로 나온 사람들이 또 여럿이 있습니다. 잔 라크, 루소 이런 사람들. 그래, 그렇게 보면은 그때와 같은 혼란한 상태, 그때와 비교될 만한 혼란 상태가 지금 와 있느냐?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때와 같이 혼란 상태가 와 있다고 하면은 민주주의가 새로 탄생하는 거에 비겁한 새로운 이념이 지금 어디선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사회민주주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남과 북에서 대한민국과 조선 민주인민공화국에서 모여가지고 우리는 이것저것 다 왼쪽도 갈 만큼 가봤고 오른쪽도 절벽까지 가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말하자면 집단적인 지혜를 모아서 인류가 살아날 그러한 미래를 구상해야 된다. 그래야지 미국도 우리한테 배워서 배우지 않으면 미국이 자기들이 어떻게 해결할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런 갈팡질팡한 상황에 중세 전근대에 비교될 만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또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